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시내 집값이 연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이 시장은 수도권에서 기관들이 추가로 이전하고 인구 유입도 이뤄져야 하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면 방해 요인이 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시장은 집값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국회 세종의사당 인근 유보지 등 남은 토지를 활용해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지역 거주민 우선 공급 원칙 등 청약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.